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한 명이 충분히 더 있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수납 공간만 넓냐고요? 아닙니다. 편의성까지 잘 잡아주셨는데요.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테일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캠박스. 초가성비의 B클래스 모터홈. 탑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출구까지 5G 속도로 진행하는 곳. 속도부터 가격까지 모두 만족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의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재간둥이 이현입니다. 오늘 캠박스 팀은 빛고을 광주에 왔습니다. 최고 가성비의 캠핑카 회사, 바로 베스트 RV에 찾아왔는데요. 1톤 베이스 중 전국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 빛고을 광주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선제자, 후 판매 따라서 출고가 빠르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레이아웃 보시면 깜놀할 거라 확신하며 바로 보여드릴게요. 베스트 RV가 만든 베스트 유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지금부터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네, 보이시죠? 베이스 차량은 1톤 기아의 봉고 차량이라는 거. 이 차량은 LPG 차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위에 벙커 공간을 보시면 곡선을 주셔가지고 날렵하게 또 제작을 해주셨네요. 벙커 창도 양쪽에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바람도 솔솔솔 들어오겠죠? 캐빈 공간인데요. 와, 큰 카라반 창 보이시나요? 역시나 양쪽 큰 창 설치해 주셔서 개방감 확 잡았습니다. 큰 창 아래에는 한전 충전 인입구 바로 보이죠? 전기는 인산철 배터리 600A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어서 쭉 볼게요. 고정식 변기 카트리지 보이고요. 자, 원하시는 분들은 SOG 시스템도 제공해 드립니다. 네, 이제 후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제 머리 위에는 후방 카메라 보이고요. 그 아래에는 벤트가 하나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바로 뒷공간에 냉장고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건 잠시 후에 실내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테일램프도 웅장하게 잘 빠졌어요. 이어서 조수석 측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외부에서 물 사용 편하게 외부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버튼식 도어락까지 제공됩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어닝과 어닝등 보이시죠? 수동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원하시면 전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수납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수납 공간을 보시면 기존의 미연장 차량보다 조금 아래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건 바로 이유가 있는데요. 뭘까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와! 진짜 넓어요. 기존에는 제 허리 높이에서 이 수납 공간에 문을 열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베스트 유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만큼이나 공간을 더 살려주셨습니다. 미연장이라서 수납이 걱정이시라고요? 베스트 유는 걱정 노! 수납 공간만 넓냐고요? 아닙니다. 편의성까지 잘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조명도 있고요. 12V, 220V 전기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 보여드릴게요. 따라 들어오세요. 와, 실내 공간인데요. 레이아웃을 정말 잘 살려주셨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의 위치만 보셔도 딱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캠핑 유저들을 위한 레이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캠핑을 즐길 때 보통 바깥에서 많이 즐기시잖아요. 실내 공간에 굳이 들어와서 물건 꺼낼 필요 없이 이곳에서 바로 냉장고도 열고 전자레인지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효율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캠핑카 베스트 RV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제품명은 베스트 U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U게요? 바로 U자형의 쇼파입니다. 이렇게 넓게 대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쇼파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변환하면 여러 명이서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겠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쇼파 컬러와 테이블의 컬러가 톤앤톤! 이런 게 바로 디테일까지 살려주셨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 테이블을 낮춰서 침상을 만들었는데요. 베스트 유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매트리스를 올려볼까요? 짜잔! 이렇게 지금 갈비살 프레임 보이시나요? 갈비살 프레임을 쭉 당기면 최대 2명까지 주무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테이블대로 활용하고 침상은 침상대로 활용하고 일석이조겠죠?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쭉! 와! 더 넓히면 진짜 슈퍼싱글 사이즈만큼도 충분히 나오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한 명이 충분히 더 있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침상과 테이블 봤고요. 이제 양쪽에 있는 상부장 보겠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트렌디함 살려주셨고요. 색깔도 화이트톤으로 정말 깔끔합니다. 제가 지금 베스트 유의 정말 핵심 포인트를 또 발견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제가 많은 캠핑카를 리뷰를 했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라인 조명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또 상부장에 이렇게 포인트까지 살려준 포인트 조명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도 전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시거잭과 220V 설치되어 있고요. 물론 반대쪽에도 보이시죠? 제 정면에는 관절형 LG 스마트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동선이 정말 편한데요. 수전 있고요. 냉장고 있고요. 전자레인지까지 완벽합니다. 수전 바로 위에는 에어컨 보이시죠? 지금 딱 보시기에는 각으로 이렇게 외관을 마감해 주셨는데요. 벽걸이 에어컨의 장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루프 에어컨보다 조용하고 루프 에어컨보다 전기도 덜 먹고 최고의 장점은 뭐다? 훨씬 시원합니다. 아, 이제 화장실로 이동해 볼까요? 찍지 마세요! 공간도 정말 넓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라인 조명이 캠핑카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무드 있는 저녁 시간 어떠세요? 그리고 제 머리를 한 번 더 보실까요? 방금 조명 들어온 거 보셨어요? 맥스펜이냐고요? No, 아닙니다. 더 업그레이드 된 맥스터! 뭐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냐고요? 이렇게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 짜잔! 암막 기능 있는 거 보셨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라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캠핑카에서 주무시다 보면 아침에 이곳에서 빛이 들어와요. 하지만 맥스터는 지금처럼 캄캄하게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 사이로 냉기까지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름에는 햇살도 막아주고 겨울에는 추위도 막아주고 이건 역시 기본으로 드릴게요. 맥스터 정말 가장 기본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업그레이드 된 부가 기능도 역시나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본이 최고네요. 전체적으로 저와 같이 외부,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스트 RV가 만든 베스트 U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출입문 쪽으로 제작해 주시면서 편의성까지 잡았고요. 라인 조명 아래 포인트 조명을 이렇게 제작을 해주셔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테일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또한 U자형 테이블의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테이블을 변환해서 침대로 사용한다라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갈비살 프레임으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직접 캠핑카를 사용하시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편리하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비싼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가격에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확한 가격과 스펙사항은 지금부터 바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캠박스팀은 베스트 RV 광주 직영점에 와 있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RV 광주 직영점을 맡고 있는 주홍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베스트 RV의 베스트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려고 네.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곳에 오니까 정말 다양한 모터홈과 카라반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RV 광주 직영점은 예전부터 수입 카라반을 시작으로 수입 모터홈 그리고 국내 모터홈 여러 모터홈들을 수입 그리고 판매 AS까지 맡아서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의 노하우를 가득 담아서 만든 게 베스트 RV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주에 있는 현재 건국화 센터 그리고 부산 베스트 RV 김민규 대표님을 비롯해서 세 명이 정말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나온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차량을 좀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차량을 진짜 편의성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편의성뿐만 아니라 실내의 마감 같은 경우도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프닝부터 가성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가격부터 한번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죠. 자, 가격은 원 판매 가격은 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차 출시 기념으로 5,990만 원에 저희가 계약을 받고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재 30대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계약 순번에 의해서 12월 말에 해돋이를 같이 가실 수 있는 기회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10월 5일인데
그러면은 두 달 이내 출고가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달에서 두 달 반이면 20대에서 30대 정도는 즉시 출고가 가능하게끔 차량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가격도 5,990만 원인데 출고도 두 달 정도라면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는 탄탄한 자금력으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주해서 바로 공장에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차량은 최소 20에서 30대 정도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출고를 할 수 있게끔 거의 생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역시 제가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 초가성비의 LT 속도가 맞네요. 예, 정말 맞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가성비로 나온 제품이라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절대 저렴한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고객님들이 직접 오시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디테일함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게 축 미연장 차량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보통은 좀 작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차량은 수납 공간까지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게 보여요. 예, 아래 수납 공간을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U자 베드의 수납 공간은 사실 공간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쪽 바닥 쪽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함을 내려가지고 좀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더 많은 짐들을 넣을 수 있게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해놨고요. 또 추가적으로 뒤쪽에 보시게 되면 실제의 미연장 차량에는 실내에 정말 많은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옷장이나 이불장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지만 저희는 이렇게 옷장 그리고 이불장을 이렇게 공간을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또 제일 중요한 거 중비연장 차량은 공간이 작지만 이쪽에 보시게 되면 금방 안쪽에서 보셨듯이 이불장 그리고 옷장이 있지만 고객님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원하신다 하면 추가 옵션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서비스 도어를 하나 문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긴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때로는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캐리어나 낚시 가방들을 세워서 넣을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서비스 도어를 장착을 해서 또 하나의 정말 큰 서비스 도어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대표님 그럼 커스텀도 일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네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서비스 도어를 장착을 해놓게끔 저희가 서비스 도어를 추가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먼저 오프닝에 먼저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이 어닝 같은 경우는 수동인 거를 전동으로도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추가 옵션 장착을 통해서 전동 어닝 키트를 제공을 해서 옵션으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또 날씨가 본격적으로 쌀쌀해질 텐데요. 이 차량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LPG 차량인데 예. D5가 또 설치가 된다면서요? 예, D5가 설치가 되고요. 온수, 바닥, 공기터까지 D5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10리터가 아닌 경유탱크를 더욱이 편하게 고객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20리터를 설치해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편의성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내 공간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그 미연장 차량을 정말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 가운데에 갈비살 프레임을 설치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기존에 U자형 베드 모든 다른 업체들이 타 업체들이 많이 개발을 통해서 판매를 해왔지만 가장 큰 단점이 막상 고객님들이 U자형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나 이거 편안하기가 너무 귀찮아.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정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좀 누워서 자고 그리고 굳이 이 테이블을 확장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정말 고정 테이블, 고정 침삼자로 쓸 수 있게끔 최대한 확장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네. 제가 직접 또 누워보니까 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은 거뜬히 누울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차량을 최대한 확장을 해서 누워보니까 제가 이제 키가 175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74, 5 정도 되는데 성인, 남자도 두 분이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사이즈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잘 만든 캠핑카의 또 스펙상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스펙은 먼저 천장에 보시면 태양광이 저희가 520W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520W는 한 장짜리를 미연장 차량에 올리기는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사에 직접 의뢰를 해서 저희가 사이즈를 실측을 해서 딱 이 차량에 맞게끔 주문 제작을 통해서 태양광 520W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는 600A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3-way 인버터가 또 추가로 장착이 기본으로 됩니다. 그리고 미연장 차량의 어닝이 거의 대부분은 3m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문 같은 경우 그리고 출입문 위치에 따라서 3m 어닝을 피더라도 실제 물이 출입문에 들치기도 하고 반대로 창문에 들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가가 좀 더 올라가더라도 3.5m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가격이 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사실 가전이 혹시 뭐라도 빠져있으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또 있을 건 다 있는데 맥스팬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있네요. 저희가 금방 가성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가성비란 소리는 솔직히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TV 또 LG 27인 스마트 TV 또 제 아래에 있는 게 전자레인지도 LG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도 캐리어. 그리고 기존에 맥스팬이 진짜 많이 달려있었다가면 저희는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된 말 그대로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정말 다른 업체들과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정말 고급스러운 맥스터 조명과 안마까지 들어간 맥스터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냉장고 사이즈도 진짜 커요. 자, 냉장고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가 170리터 정말 170리터에 투도어를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이 또한 원가가 확 올라가지만 고객님들께서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냉장고를 설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정말 제일 큰 냉장고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캠핑카를 네. 사용하다 보면 AS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 나야지 좋겠지만은 그 어떻게 처리해주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일 중점을 두는 게 저희가 차량을 직접 만들었지만 첫 번째 고객님들에게 현장에 아니면 캠핑을 나가셨을 때 편하게 캠핑 생활을 즐기시다가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어 했을 때는 간단하게 현장에서도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님들이 정말 캠핑을 나가셨다가 도저히 난 이게 안 되겠어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야 했을 때는 전국 5개의 지점을 통해서 어디든 가셔도 편하게 AS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저희 지점들이 다 있었다고 하면 실제 출고지로 가셔라 여기서는 안 된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는 공동회사입니다. 공동회사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어디를 가셔도 그냥 편하게 전화 주시고 베스트 L 모델 고객입니다. AS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지금 가서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은 무조건 OK. 고객이 정말 OK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어디서든 전국에서 AS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그 전국에는 5개 지점 위치 좀 알려주세요. 네, 전국 5개 지점에서 판매 및 AS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광주 카라반하우스, 부산의 저희 베스트 RV, 그리고 청주의 건국카센터, 그리고 서울, 인천, 강원을 운영을 해주고 계시는 코지캠핑카,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맡고 계시는 탑스모빌이 하고 있습니다. AS 기간은 1년인 거죠? 예, 출고 일자 기준으로 해서 1년이고요. 1년 이후에도 저희 고객님들이 출고를 저희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편하게 비용을 최대한 저렴하게 AS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AS 얘기까지 해주셨고 화제를 좀 잠시 바꿔보면 예, 예. 출고 날짜가 사실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예예. 사실 제작사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출고 일자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베스트 RV에서는 고객님들과의 출고의 약속 6개월, 1년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 베스트 RV에 오시면 고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정말 고객님들이 계약을 하셨을 때 그 계약 일자에 맞춰서 그 안에 최대한 출고를 도와드릴 수도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10월입니다. 네. 계약하면 다가온 2025년 네. 일출 보러 네. 갈 수 있겠네요.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운이 좋으시다면 30대가 한꺼번에 주르르 나와서 다 같이 가시면 됩니다. 30대 한정 프로모션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30대 한정 6,300만원에서 5,990만원에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즉시 출고 도와드립니다. 빨리 오세요. 대표님, 그럼 빨리 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예. 구매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주시죠. 상담 구매를 하시고 싶은 고객님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광주 직영 지점에 오시면 보시고 상세한 상담 그리고 계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요 더 자세한 스펙사항 설명 듣고 이곳도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빅거울 광주에서 베스트 RV, 베스트 유와 함께했고요. 저는 캠박스의 이현 주홍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